널 설레게 할 수 있는 게 대체 뭐야. 미쳤나봐 내 생각이 또 났다 뒤에 나온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우입니다. 벌써 또 5월이 시작을 했어요. 날씨도 정말 더워졌고요. 5월부터 6월 그리고 7월에는 페스티벌도 굉장히 많고 우리 체육대회도 되게 많잖아요. 요청도 정말 많았던 축제 메이크업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렇게 특별한 날에는 베이스부터 포인트 메이크업까지 정말 세세하게 신경을 다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유난히 한번 예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특별한 날을 위한 이런 메이크업 저와 함께 같이 준비하도록 할까요? 오늘 같은 특별한 날에는 우리가 메이크업 전에 팩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오늘 이거 덴다 마스크팩 화사하게를 사용을 할게요. 얘는 이렇게 네모난 티슈로 모양처럼 되어 있고 원하는 부위에다가 넓게 펴발라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수분감이 좀 전해지니까 그날 메이크업이 적당히 잘 발려지거든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한 10분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빨리 해야 되는 분들은 5분 정도만 있어주면 됩니다. 저는 오늘 한 5분 정도만 있고 메이크업을 하도록 할게요. 요즘 한창 또 축제 시즌이고 체육대회 시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요청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희 학교도 얼마 안 있으면 축제인데 또 재밌을 것 같아서 되게 신나요. 막 대학교 축제는 연예인들도 오고 그래서 막 더 흥이 돋고 막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5분이 지났으니까 팩을 떼도록 할게요. 남은 거는 그냥 스킨케어 하듯이 두드려서. 이제 날씨도 어느 정도 많이 더워졌고 축제나 체육대회에는 또 선케어가 필수템이잖아요. 오늘 사용하는 이 닥터지 선크림은 진짜 순하게 발리고 촉촉하게 발리는데 마무리는 어느 정도 산뜻하게 되기 때문에 여름에 쓰면 진짜 좋아요. 이 가격대도 괜찮고 이거 닥터지 선크림은 제가 옛날부터 진짜 꾸준히 써왔기 때문에 진짜 그만큼 제가 정말 믿고 잘 사용하고 추천하는 제품이거든요. 이번 여름에 순하고 약간 또 가격대도 어느 정도 적당하고 산뜻한 마무리 선케어 찾는 분들은 저 믿고 이 제품 사용해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막 이렇게 눈에 발라도 눈이 진짜 안 시려워요. 종종 다른 선크림들은 좀 발랐을 때 눈이 시려운 것도 있거든요. 여름에 땀 흘리고 그러면 눈에 들어가가지고 눈물도 나고 근데 얘는 진짜 그런 게 없더라고요. 간단하게 잡티는 살짝 가려둘게요. 근데 너무 많이 하면 메이크업이 밀리고 또 땀이 나면은 또 뜨거나 좀 지저분하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가볍게만 커버를 해주시면 돼요.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른 부분에 포인트가 좀 들어갈 거기 때문에 트러블에 별로 신경을 안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이스를 이렇게 진짜 요즘에 엄청 핫한 템들이죠. 이 두 가지를 섞어서 바를 거예요. 우리 축제 때는 지속력에 대해서 굉장히 더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쓰면은 시너지 효과도 있고 해갖고 더 오래 지속되는 것 같더라고요. 두 개는 다 섞어 사용을 해야 해서 쓸게요. 일단 에스쁘아 제품을 사용을 할 건데요. 이 제품은 진짜 물처럼 엄청 묽더라고요. 이거. 얘는 약간 옐로 베이스가 보이는 그런 제품이에요. 얘는 엄청 묽기 때문에 지속력은 되게 좀 매트하게 오래 가는 편이지만 커버력이 아주 살짝 부족해서 단독으로 사용을 할 때는 두세 번 정도 덧바른 겁니다. 네이처는 방금 사용했던 것보다는 좀 덜 묽은 상태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발릴 때 되게 촉촉하게 발리거든요. 그리고 얘는 좀 약간의 그런 핑크 베이스가 살짝 껴있는 느낌이에요. 두 개 다 굉장히 밝은 호수들인데 느낌이 좀 달라서 섞어서 사용하면은 제가 딱 원하는 그런 스킨톤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를 섞으면 한 이런 정도의 컬러감이 나오고 저는 이 제품들을 이 컨실러 위에 그대로 올려줄게요. 켠 다음에 이거는 미술 브러쉬인데 화홍 브러쉬로 베이스를 깔게요. 저는 메이크업 학원 다닐 때도 이 화원 브러쉬가 가장 손이 익숙해서 그런지 제일 잘 발리고 피부결 표현도 괜찮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결 자국이 남은 부분은 그냥 퍼프로 살짝 두드리도록 할게요.
밝은 베이스라서 되게 좀 두껍게 발렸다고 보이실 수도 있지만 진짜 얇게 발렸거든요. 제품들이 지속력도 괜찮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꽤 오래가요. 피부 표현도 굉장히 예쁘게 됐죠. 그리고 당연히 빠질 수 없는 이 노세범으로 피부에 쓸데없는 유분기랑 좀 무너질 수 있는 부분들을 살짝 눌러줄 건데 저는 여기 컬러감이 올라갈 눈두덩이랑 눈썹 그리고 여기 페이스라인 가장자리 여기는 머리가 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꼼꼼히 그리고 이따 립이 좀 건조할까봐 립밤을 좀 발라두었어요. 눈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선호하시는 눈썹을 그려주면 되는데요. 저는 요즘에 좀 날렵한 눈썹이 좋아가지고 좀 날렵하게 한번 빼도록 할게요. 눈썹은 이렇게 앞이 조금 더 두껍고 뒤로 가면서 좀 얇게 날카롭게 빠질 수 있도록 그려줬습니다. 아이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핑크랑 오렌지를 섞어서 좀 유니크한 컬러감을 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눈 앞머리 쪽에는 좀 더 오렌지 빛의 컬러가 도는 제품들이랑 눈 꼬리 쪽에는 조금 더 붉은 핑크 컬러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좀 더 연결을 시켜줍니다. 경계지는 부분들은 아까 사용했던 오렌지 컬러의 브러쉬로 좀 연결을 시켜주면 돼요. 펄이 살짝 도는 아이들로 눈 앞머리를 메꿔주고 그리고 음영은 간단하게 붉은 컬러들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애교살은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애교살 음영 만들어주고 애교살 만들기 전 후인데 확실히 차이가 보이죠? 그리고 애교살에는 좀 미친 펄감을 주도록 할게요. 우리 축제 같은 거나 체육대회에서는 좀 블링블링함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뭐 에뛰드하우스 사랑하시게 조금 붉은색의 펄감과 컬러감을 갖고 있는 펄 섀도우예요. 글리터를 얹기 전에 뷰러로 찍고 이거는 제가 항상 사용하는 카이 뷰러예요. 이거는 픽서로 고정을 해두도록 할게요. 진짜 엄청 블링블링한 이 미러홀릭 제품을 바를게요. 제가 갖고 있는 글리터 중에서는 이만큼의 그런 블링블링함을 갖고 있는 제품이 아직 얼마 없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최대한 여기 눈 앞부분 위주로 많이 반짝일 수 있도록 만들어줄게요. 붉은 컬러의 아이라인 펜슬을 이용해서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이걸로는 일단 언더, 아까 그렸던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좀 더 짙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요. 그냥 브러쉬로 좀 펴주는 거예요. 너무 어색하게 라인 그린 것처럼 안 보이게. 그럼 이게 뒤트임 효과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려주고 그리고 아이라인은 조금 더 진한 컬러를 잡아서 꼬리를 대충 그려주고 앞머리까지 이런 눈매를 만들어주는 거죠. 가운데 점막은 일부러 안 채웠어요. 이거 막 응원하거나 좀 즐길 때 눈 많이 깜빡이면 여기 좀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꼬리랑 앞머리 부분만 하면 좀 최대한 덜 번질 수 있거든요. 마스카라까지 한 번에 하도록 할게요. 마스카라는 좀 뭉치는 느낌으로 해도 괜찮아요. 오늘은 좀 데일리스럽다기보다는 뭔가 과하고 화려함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뿅뿅뿅뿅 올라오는 속눈썹도 괜찮으니까 편하게 메이크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턱 쉐이딩은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턱 쉐이딩도 생략을 할 거지만 코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도 빡세게 해줘야겠죠. 저는 쉐이딩은 한 이쪽에서만 가장 많이 한답니다.
그리고 이 테크닉 브러쉬를 이용을 해가지고 오늘 스틸라 하이라이터를 사용을 할게요. 이거 사용한 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이거 하이라이터가 맥 느낌이랑 비슷하게 굉장히 건강한 촤르르 퍼지는 펄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또 이 하이라이터로 갈아탔거든요. 친구로 좀 건강해 보일 수 있는 피부 표현만 적당하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이쪽 부분에 하이라이팅을 제일 많이 하죠. 그리고 일단 블러셔 전에 립부터 바를 거예요. 립이 오늘 올라가는 여기 글리터들이랑 같은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레드립을 한번 이용을 해줄 거예요. 오늘 보여드릴 립 같은 경우에는 뭐 분홍빛이나 오렌지빛이 따로 도는 게 아니라 그냥 완벽한 레드빛으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슈에무라 컬러를 이용을 해서 립 전체적으로 한번 컬러감을 만들어줄게요. 얘는 톡톡톡 두드려서 컬러 발색을 하면 좀 맑고 수채화처럼 발색이 되더라고요. 오늘 같은 날에는 좀 말을 많이 하고 또 응원하고 뭘 먹다 보면은 립 같은 게 굉장히 지속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글로시한 타입보다는 매트한 제형들로 많이 발라주고 있는데요. 이니스프리 레드 아메리카노를 이용을 해서 좀 더 완전 붉은 컬러의 레드립을 립 안쪽에다가 또 한 번 더 발라주도록 할게요. 이거 딱 여름이 오는 그런 느낌이 딱 들지 않나요? 오늘 포인트가 될 블러셔를 발라주도록 합니다. 이 친구도 좀 진한 발색이 나오는 레드 블러셔예요. 좀 넓게 컬러 발색을 해서 밝으스레한 볼을 연출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메이크업이 딱 요정도까지 완성이 되는데 이제 드디어 포인트가 되는 글리터들을 한번 발라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용할 글리터들은 이렇게 좀 반짝거리는 친구들이랑 아닌 친구들 그리고 이렇게 네일스톤을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3개 해갖고 다이소에서 3,000원을 주고 구매를 했어요. 짜잘한 애들은 이제 티가 안 날 거니까 큰 친구들 위주로 한번 꺼내볼게요. 지금 보면 완전 큰 하트랑 그리고 중간 크기의 연한 분홍 컬러 좀 반짝이는 하트를 이렇게 간격별로 크기별로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글리터들까지 한번 얹어봤는데 두 가지 같은 비중으로 대칭되게 하는 것보다 살짝 이렇게 언밸런스한 게 좀 더 포인트 되고 예뻐 보이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했어요. 이번에 새롭게 시작된 5월이랑 또 다가오는 6월에는 막 페스티벌, 축제도 되게 많고 체육대회도 많고 우리가 되게 즐길 일이 많잖아요. 오늘 제가 한 요 포인트 들어간 블링블링한 메이크업으로 저와 함께 꼭 신나게 즐기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런 메이크업 했을 때 인생샷 건지는 것도 꼭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